바이에른 뮌헨이 3부 리그 팀인 자르브 리킨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포칼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2-1 정말 충격적인 패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력도 좋지 않고요. 김민재 선수도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지 흔들리는 장면들이 분명하게 나왔고 더군다나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로부터 시작된 실점 장면까지 나온 경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 초반부터 더리우트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었죠. 이 전반전 20분 만에 더리우트가 슬라이딩 태클을 하다가 오른쪽 무릎이 접히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오늘 경기에서 우려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펼쳐진 자르브리켄의 홈구장이었는데 아무래도 3부 리그의 홈구장이다 보니까 경기장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자르브리켄의 경기장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평소 같았으면 슬라이딩을 했을 때 그냥 잔디가 미끄럽기 때문에 그냥 쭉 밀려가면서 꺾이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르브리켄의 홈구장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이 접혔는데 잔디에 걸려서 무릎이 접힌 상태에서 쭉 슬라이딩이 되지 않고 접힌 상태에서 잔디에 걸리면서 무릎에 무리가 간 거죠. 그래서 일단 더리우트가 부상으로 나가게 됐는데 여기서 더리우트 대신에 투입할 수 있는 중앙 수비수 자체가 없었어요. 우파메카노도 부상 중이고 그리고 부우만이라는 어린 센터백도 이 선수도 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리우트까지 부상으로 나간 상황에서 들어왔던 선수가 라이머였습니다. 그리고 라이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투엘 감독이 키미이를 내려서 김민재와 키미이의 센터백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백 조합에서 어떤 전형을 만들었냐면 알폰스 데이비스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부나사르도 풀백이니까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키미이도 한 칸 올라가서 김민재가 가장 뒤에 있고 키미이와 라이머가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김민재 선수가 가장 뒤에 있고 키미이가 올라가서 라이머의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다고 너무 측면으로 올라가지 않고 약간 중앙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쪽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 뒷공간을 혼자 커버하는 형태였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체력적인 부담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의 기록을 보면요. 라이프치, 베르더 브레멘, 아우그스부르크 요 세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 선발 출장 풀타임이에요. 다 90분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8월 28일부터 사실 오늘 있는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중간에 챔스 경기가 있고 포칼 경기가 있고 이렇게 주중 경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사실상 두 달 동안 매 주중 경기를 펼쳤던 거예요. 3일마다 경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체력적인 과부하가 심하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포칼 1라운드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던 경기도 있긴 했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홀로 뒷공간에 남아서 이 넓은 공간을 커버를 해야 됐을 때 바이에른 뮌헨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앞선 공간에서 확실하게 압박을 해서 뒷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아무래도 3부 리그 팀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하더라도 자르브르켄보다는 전력상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은 정말 높은데 이 앞공간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편안하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가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김민재 선수가 가장 뒤에 있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수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뭐 키미도 올라가 있고 라이머도 올라가 있고 모든 선수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뒷공간을 혼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자르브리킨의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올 때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압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으로 공격수 한 명이 너무나 여유롭게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월드클래스의 수비수인 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프라인에 서 있다가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한 칸 올라옵니다. 정말 영리하죠? 오프사이드 라인을 만들면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미 김민재 선수가 혼자 라인 컨트롤을 하면서 상대 공격수를
오프사이드 라인에 가둬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들어가도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었죠. 이런 것처럼 사실상 김민재의 개인적인 퍼포먼스에 의존하는 수비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하는데도 후방 빌드업에 대한 미스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최근에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선수단의 간격이 꽤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수비 라인에서 패스가 나갈 때 패스가 길게 나가야 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투엘 감독이 선수들을 높게 배치를 시켜 놓은 다음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게끔 만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간격이 멀다 보니까 패스의 거리가 멀어지면 선수가 내려올 때 상대 선수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시간 동안 압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 빌드업에 대한 패턴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넘어갈 때 앞쪽에서 볼을 받아주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기 때문에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기서 패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볼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실점하는 장면을 봐도요, 김민재 선수가 앞쪽에 있는 크라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줍니다.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크라치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상대 선수도 내려오면서 크라치를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크라치가 압박을 받고 있을 때 볼이 본인에게 온다면 원터치로 내주던가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빠르게 건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라치가 볼을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김민재의 패스가 크라치에게 건너갔을 때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빼앗기다 보니까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이 치명적인 역습 찬스를 허용하게 되고요.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두 명의 공격수를 홀로 상대해야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한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인 상태가 완벽했다면 저 패스를 그냥 따라가서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 좀 안타까운 점이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인 부분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김민재 선수가 달려가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막아내지 못하고 슬라이딩 태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슬라이딩 태클을 김민재 선수가 웬만해서는 안 하거든요. 저런 장면에서도 그냥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서 몸으로 밀어붙인다거나 아니면 공격수가 슈팅하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발을 뻗어서 슈팅을 블락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많은 선수인데 저기서 무리하게 태클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워낙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슬라이딩 태클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슬라이딩 태클은 한 번 실패하면 공격수에게 정말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할 수가 있으니까 최후의 수단일 때 슬라이딩 태클을 하죠. 심지어 태클에 실패를 해서 공격수가 편안하게 김민재 선수를 뚫고 앞으로 올라가서 결정적인 찬스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실점을 기록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김민재 선수의 일단 실수가 있습니다. 패스를 보내줬을 때 어쨌든 크라치가 볼을 제대로 받지 못했든 그리고 볼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든 크라치에게 패스를 줬다는 것 자체가 패스 미스로 기록이 되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공격수를 따라가지 못해서 슬라이딩 태클을 무리하게 하다가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김민재 선수의 실수이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왜 나왔냐고 한다면 김민재 선수가 너무할 정도로 지금 투엘 감독이 체력적인 관리를 안 해주고 있고, 그리고 팀의 상태도 체력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에 더해서 빌드업적인 형태가 지금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비 라인에서 공격 라인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볼을 빼앗기는 장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지난 경기 키미이가 퇴장당한 장면을 봐도 똑같아요. 노이어가 키미이에게 패스를 해주고 키미이가 원터치로 다른 선수들한테 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볼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압박을 당해서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실점 장면은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미스도 있는 거지만 투엘 감독의 전술적인 미스와 지금 팀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했다는 책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노이어가 볼을 일부러 소유하면서 상대 공격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끌어당기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공간이 나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게 노이어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김민재가
넓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앞쪽에 있는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여기까지는 정말 일반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선수가 마티스텔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티스텔이 내려오면서 김민재의 패스를 받을 때 본인이 볼을 받고 돌아서려고 하는 동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패스를 받아서 옆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원터치로 내주고 본인은 전방으로 뛰어나가면 다시금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도 상대방의 압박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볼을 소유하려다가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김민재 선수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을 했던 장면과 너무나도 똑같은 장면이죠. 그런데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뭐 패스를 못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는 김민재가 아니라 노이어의 패스, 키미의 실책 이게 나왔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다. 심지어 후반전이 되면 김민재 선수의 부담이 더욱 늘어납니다. 투엘 감독이 후반전에는 공격을 강화한다고 사르를 빼고 그나브리를 넣어요. 그런데 그나브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공격수를 두 명 두면서 그나브리가 왼쪽에 배치가 됐고 여기서 라이머와 키미의 자리를 바꿔주면서 김민재, 알폰스 데이비스, 라이머 요 세 명의 쓰리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알폰스 데이비스는 오버래핑을 하는 윙백의 역할을 맡았고 라이머 또한 사실은 풀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머도 풀백처럼 올라갔어요. 그래서 후반전에도 사실상 알폰스 데이비스와 라이머가 아예 올라가면서 전반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전형인 거죠. 요 김민재 선수의 앞에 전반전에는 그래도 키미와 라이머가 있었다면 후반전에는 아예 키미 한 명만 위치하는 정말 이거는 김민재 선수에게 이 뒷공간을 혼자서 커버할 뿐더러 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요 앞공간까지 나와서 커버를 해라 라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김민재 선수가 만약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김민재의 실수 때문에 실점이 나왔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민재 선수에게 부담이 너무나도 큰 전형이 만들어졌었고 여기에 대해서 전방 압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보시면 김민재 한 명이 위치하고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키미, 왼쪽에는 알폰스 데이비스, 오른쪽에는 라이머거든요. 근데 알폰스 데이비스와 라이머까지 올라가니까 이 뒷공간에서는 김민재가 사실상 혼자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공격 전형을 만들다가 왼쪽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을 빼앗겼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앞선에 선수들이 많으니까 모든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전방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빼앗겼을 때 전방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죠. 그리고 공격수들도 내려오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라인 사이에서 편안하게 상대팀 선수들이 볼을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전달이 되면 가장 뒤에 이 장면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김민재 한 명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뒷공간으로 넘어가는 순간 한눈에 봐도 자르브리킨의 공격수가 3명이 뛰어가는데 뒤쪽에 김민재 한 명과 오른쪽에 라이머 이 두 명의 선수로 이 넓은 공간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스가 너무나도 쉽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뛰어들어가는 자르브리켄의 선수들에게 바이에른 뮌헨이 치명적인 역습 찬스를 또 내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의 스피드를 따라잡아서 어떻게든 수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이 독일 쪽 해설을 들어보면 완벽한 찬스를 끊어냈다 이런 이제 해설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끊어냈는데 끊어내고 나서 엄청나게 지친 표정으로 이제 숨을 고르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민재 선수가 너무 과도할 정도로 체력적인 소모가 심하고 오늘 실점을 한 장면들을 김민재 선수에게 비난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지금 더리우트도 부상, 우파메카노도 부상, 부우만도 부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김민재 선수가 혼자서 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뭐 마즈라이나 라이머나 이제 오늘 경기처럼 약간 변형 3백처럼 쓰긴 하겠지만 중앙 수비수는 사실상 김민재 혼자 남아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틀 뒤에 도르트문트전을 치러야 됩니다. 도르트문트전은 당연히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에서 정말 중요한 경기고요. 그 경기에서도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나올 텐데
지금 오늘 경기만 봐도 체력적인 상태가 100%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김민 선수가 공격적인 수비를 즐기는 선수다 보니까 공격적인 수비를 했을 때 체력적인 소모가 가장 크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수비를 한다는 뜻은 상대 선수가 볼을 받을 때 과감하게 올라와서 끊어낸다거나 심지어는 공격수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앞에서 끊어버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면 앞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볼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한 템포가 늦어지면서 올라오기만 하고 볼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뒷공간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너무나도 우려가 많이 되고 아마 그러한 장면에서 실수가 나온다면 김민재 선수에게 또다시 비판이 많이 가해질 텐데 지금 김민재 선수의 상황은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에서 뛰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